무한축구요미 가는 각이야? 좋아. 야 이거 무한축구요미 되네 이거. 어 무한축구요미 되는 각이었어요. 무한축구요미 되는 각이었네. 아 까비 다음 턴에 한번 마시아가 죽여야 돼. 마시아 얘 마시아가 새로운 기술을 얻었는데 레벨이 모자라서 기술을 못 써. 마나량이 모자라서. 잠깐 새그립 새그립 바이스 간다. 좋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야 좋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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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끝나지 않는 걸 보여주마. 죽음을 죽음 끝나지 않는 내가 어? 끝나지 않는 거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가만 있어. 그렇지. 자 한 방에 마무리하자. 마시아 너 무기 세다. 와타시아 수요이. 아 아니 10을 언제 죽여 이씨.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애로 죽여야 될 필이에요 지금. 마시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아 여기로 가겠습니다. 스톰피드. 자 간다. 타조 공격. 아이 미친. 아싸 레벨업. 아싸. 아 회심의 공격이었어. 아싸 레벨업에 새로운 기술까지 이거였다. 설계 오졌다. 자 TT에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웠는데 등록. 아 이거 퀘이크. 대지의 정령에 호소하여 자기 주위에만 직화형 대지진을 발생시킨다. 하늘을 나는 사람에게 무효. 직화형 대지진을 발생시킨다고. 지금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이게 이 새끼가 지금 이렇게 되면 자 리안도 계속 지금 압박 넣어. 아 랄프 조금씩 이제 걸어올 때 됐어. 어? 야, 여보세요.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살린다. 리잘렉션. 하! 오피니아 냉동 푸는 거 없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리스토어가 계속 씹혀요. 뭔가 게임이 버그가 나가지고 개미치겠습니다. 오케이 레벨업 좋아. 마시아를 뭐 어떻게 해서든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마시아를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데 10으로는 솔직히 무리인데. 그러려면 카린을 냉동에서 한번 해제시키긴 해야 돼. 그러면 길게 보자 게임. 그러면 게임 길게 봐. 자 리커버리로 오케이. 이렇게 한 카린이 일로 와줍니다. 그 다음에 카린으로 히트블레이트를 넣는 거야 얘한테. 공격력 강화를. 그리고 카린과 팜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붙어. 나머지는 다 그냥 그 몰라 근접 공격 때려 그냥. 어 얼마 안 되겠지만 넣어 그냥 데미지. 됐어. 왜 그래 또 왜? 좋아해? 새끼가 이거. 그 다음 힐링을 잠깐만 한 칸만 더 가. 한 칸만 여기까지. 오케이 딱 여기다 깔면은. 우와 잠깐만 힐 범위 미쳤는데 지금?
스킬 범위 상승 봤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레온으로 때리면 웰라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무조건 마시아로 먹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시아 좀 세졌을 거야. 거의 죽일 것 같은데. 여보세요? 잠깐만. 앞에 힐 덩어리들 많은데 왜 나를. 자, 이렇게 되면. 야, 조금 다른 경우의 수로 갑니다. 저리 가고요. 빠져. 도움 안 돼. 자, 여기서 가메아메아를 쏘겠습니다. 하! 설마 이거 죽진 않을 거야. 여보, 잠깐만.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마시아를 무조건 레벨업 시켜야 돼. 자, 이거 마시아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마시아 마무리 각이다. 마무리 각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어패스입니다. 수고했어. 뭔 소리야? 이때까지 죽이고 있었는데 네가. 子供なんか殺したら一生うなされそうやしな。 誇り高きヴァンパイアの一族だ。子供だからって情けをかけられたくない。 그래, 저 뱀파이가 얼마나 사람의 피를 흡입하고 다녔겠어. 情けじゃないさ。 元々 戦う 気なんかなかった。 애들 태즈 전화 미쳤다. 약간 경험치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느낌이네요. 죽이진 않네. 메리 오네가이. 아타시니 카이저 니사마오 토메니 가세테. 그러니까 건트는 죽었잖아. 데모 이마 카이저 니사마오 토메나이토 소레모 에엔이 나쿠나테시마노. 마타 리안토 이쇼니 아소부 코토가 데키루 요니 나루노. 같이 논다 해 빨리. 그래. 와카타요. 역시 어린애한테는 논다고 약속하는 게 직방이야. 빨리 가이트 키테요. 알겠다. 약속네. 약속네. 아, 웰라 조금 빡셌습니다. 얼음 가중 공격 있어 가지고요. 마시. 아, 이번에 시아시아 시리즈네. 루시아, 나의 이야기를 듣게. 카이저사마를 도매나이토. 인간도 마족도 민가 死んでしまうかもしれないのよ. 이마사라 そんな 것도 있대. 아타시오 다마소타 때 소와 이카나요. 지가노 혼토니. 오다마리. 아타시오 나니가 아타노 카이저사마오 신지다. 코코와 도사나요. 그러네요. 이제 땅과 얼음 그리고 불을 해치우 차례네. 야빠리 타타카와나이토 도우니모 나라나이노. 자, 이번엔 스테이지 20입니다. 이번 스테이지 이름은 보답받지 못하는 마음. 잠깐만, 녹화되고 있겠지? 오케이. 가끔 요새 늙어서 까먹어 녹화가 되고 있는지를. 자, 루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마학력이 상당히 높아요. 174. 때려 잡아야 된다는 얘긴데요. 자, 그리고 마시아의 만화가
2가 모자르네? 레벨업을 더 해야 되네. 오른쪽에 숨겨둔 아이템 하나. 그리고 아 여기 하나 있네. 이거는 마시아밖에 못 간다. 100%. 두 번째. 아 여기 뭐야, 여기 네 개나 있네요. 요 두 개까지 합치면 짭짤한데요. 이건 일단 오른쪽으로 등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른쪽으로. 자, 지금 플레임 쇼드는 이제 팔고요. 자, 랄프가 미스릴 체인을 먹었는데 이거는 레온에게 주겠습니다. 자, 방어력 30 플러스 65죠. 확인은 해야 돼. 글자가 잘리기 때문에 진짜 플러스가 더 되는지 확인 완료. 아니다, 이건 팜 오피리아 마시아에게 줍시다. 마시아는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오피리아에게 주겠습니다. 오피리아에게. 아, 오피리아에게 줄게. 오피리아에게. 레온과 브라이언은 또 상위 클래스가 조금 처지긴 하지만, 최상위는 아니지만 상위 클래스 두 명 낄 수 있는 갑바가 있기 때문에 팜? 팜? 훗날을 좀 그림을 크게 봐? 알았어. 체인메일 낄 때랑 방어력 얼마 차이나는 볼게요. 플러스 26에서 많이 차이나네. 6이 올라가네. 큰 그림 그립시다. 얼마나 이게 시청자에게 마음을 여는 방송이냐.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뭐 도박하겠지. 거의 얇잖아 귀가. 자, 매직 시드 쳐가면서 합시다. 랄프에게. 이쪽으로. 약간 리아는 진짜 잠옷이야. 잠옷 스킨 좀 사주고 싶어. 자, 오피리아 가드 한번 올려줍시다. 오케이. 자, 무리하게 진행 안합니다. 앞에서 광역 데미지 줄 수 있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앞까지 갈... 뭐야. 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와, 야, 저 무슨, 야, 이 몬스터 하나가 이거 뭐야, 지금 한 영역 한 9개 가져간 것 같은데 지금? 나 매료 풀긴 풀어야겠네요. 어? 잠깐만, 큰일났는데. 자, 매료 오피리아가 매료 풀 수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자, 보세요. 리스토어를 쓰면 매료를 풀 수 있다 나오거든. 근데 함정은 뭐냐, 이걸 쓰면 기술이 씹혀요. 되네요. 이제 드디어 안정화됐습니다 게임이. 나이스. 좋았어. 아, 귀 얇은 마무님 방송 안기모티. 감사드. 아, 미스터 블랭크님 감사합니다. 만원이나 후원 감사드려요. 소중하게 생각있게 치킨을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부터 죽여. 데미지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 이게 아 기술 한번 썼지? 잠깐만 이러면 TT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붙어 벌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블랭크님 만원 후원 감사드려요. 오늘도 파렌드 택티스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명예 전당 이런거 하나 만들거니까 많이 쏴주시면 또 랭킹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모든게 경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경쟁 후원 경쟁. 오케이 플레임 버스터 한번 가자. 카린도 거의 많이 컸네. 영역이 완전 확대됐어요.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 국장님은 딱 그거야. 수금하시는 분이에요. 예 클라스가 다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딱 저거 하시잖아. 다 한번 이제 마치 거리 공연 수금하듯이 바로 한 번에 거드셔요. 다릅니다. 클라스가 달라요. 얘가 좀 여자를 좋아하네. 오케이 면상 어택. 자 힐링 걸어주고요. 마시아 먼저 가봐서 피 보는 것밖에 좋을 게 없어요 지금.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마시아 한번 큰 그림 한번 그릴까요? 저거 먹고 오게 시킬까?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면 얘가 발동돼 버릴 것 같은데. 아니 괜히 무리하지 마. 괜히 무리하지 말고 아이들아 등산해 등산.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함 없는 안정 더 안정적인 방송. 자 턴 종료. 아 이거 하나 씁시다 그냥. 프로텍션으로 랄프가 방어력 너무 약하기 때문에 꾸준히 한 번씩 걸어줘야 돼요. 자, 턴 종료하고요. 됐죠. 눈앞에 템이 있지만 난 버리고 간다. 왜냐면 한 턴은 얘가 쏘기 쓰게 되면 너무 아까워. 잠깐만 이거 등산이가 어디로 가냐? 여기 이쪽으로 등산 못해? 어? 등산 어디로 하는거지? 뭐야 여긴 애초에 못 올라가. 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아이 미친. 이렇게 가야되네. 여기로 못가고 이렇게 여기 왼쪽 여기로 이렇게 직렬로 가야되네. 여기로 그렇다면 그냥 오피니아 먹어라. 스페이트 메일. 레온 브라이언에게 장비가 가능한 방어력 34다 좋다. 이건 좋아요.
자, 단체로 이제 떠나자 얘들아. 지금 용을 갖고 와도 그러면은 죽일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렇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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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괜히 갔다가 보스 어그로 당해. 힐러 전진 배치, 의도치 않은 힐러 전진 배치. 자, 턴 종료. 이게 턴을 낭비하는 것도 낭비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마나가 금방 차기 때문에 마나를 채우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시아를 뜻밖의 여정을 보낼 것 같기 때문에 프로텍션 걸어줍니다. 자, 마시아는 여기로 갑니다. 템을 위해서. 아, 미친 개느림. 개 차막힘. 마시아 체력 보소 많이 다는데 젤로 와주고 다시 한번 프로텍션. 어? 영역으로 인정이 안 되네. 여기서 이제 매료되면 끝장난다. 여기서 매료되면 안된다. 제발 부탁한다. 아, 이 미친 개망했어. 이제 내꺼 뭐, 제 조정 못해 이제.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마시아 어떡하지? 마시아 이거 못 움직여. 어? 여긴 왜 못가 근데? 애매하다. 지금 여기, 아니 움직일 순 있네. 여기까지 갈 순 있네. 그래도 공격을 못하지 움직일 순 있네. 되게 지형이 뭐야, 저기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일단 그러면 일로 와. 자, 올 수만 있다면야 다행이지 뭐. 자, 우리의 고기방패 전진. 두 명의 고기방패 전진. 위에서 내려가야 되나 봐. 칼이나 한번 투입해버려야겠네요. 얘네들 조합을 이거 못 잡으려나? 자, 요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 위에서 계속 궁수질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줘야 돼요. 까비. 안 되네요. 저
거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야? 오, 깜짝이야. 야, 저로 도망갔네. 오케이, 극복했어. 역시 레온. 역시 남자 아니야. 자, 레온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원샷 원킬 그냥. 꺼져 새끼야.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레온입니다. 이래서 제가 레온을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애들 레벨업을 못해요. 언제인지 아시겠죠? 자, 깨워주고. 저 130도 최대 공격치가 아니에요. 제 체력이 130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서 멈춘 겁니다. 아, 잘못 썼네. 지금 리커버리를 그냥 얘만 쓰면 됐었네요. 지금. 렉깡패. 이거 진짜 길 누가 만들었냐. 길 만든 인간 이거 찾아야겠다. 이거 개빡친다. 이거 잠깐만, 시어링 한번 하자. 이거를 해서 오케이. 그래서 플레임버스터 얘를 잡아버리죠. 좋았어. 용수준. 착! 화! 호루루루루라! 이거밖에 안 달아? 안 달아? 체력이? 이러면 또 레온인데? 이러면 또 레온인데? 자꾸 이렇게 애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애들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되는데.